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부산에는 저녁 9시쯤에 태풍이 온다고 하거든요. 해그린은 퉁퉁해서 안 날아가니까 걱정 마시고요. 살아남아 볼게요. 한 주를 웃어보자고 농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제가 이제 반다가 보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반다 원종 테슬라타를 유료 나눔을 해봤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 사기는 그렇고, 또 이거를 이제 개체수를 늘려보고는 싶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문을 구하던 중에, 여러분, 이 반다의 생장점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뿌리가 제가 이제 그 자문을 구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셨던 거를 구름바다 농원의 사장님이, 아, 그렇지 않아도 이게 개체가 좀 귀하고 좋아서 저도 해봤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뿌리가 적어도 두 마디 정도는 나온 곳을 두고 잘라라. 아니, 물론 자르면 살 확률은 있다. 그러나 세력을 위해서 보통 이제 이 정도를 여기는 보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를 잘라도 살겠죠. 근데 세력이 약하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최소한 그래도 위로, 예를 들어서 위로 자른다라고 하면 이 뿌리가 두 개 정도 나온 부분. 그 다음 이제 여기를 잘라라 했는데 여기는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안 자르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뿌리가 나온 부분은 거기에서 꽃이 피진 않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자세히 보면 생장점이 뿌리가 나오는 곳과 꽃이 나오는 곳이 다르다. 이제 저는 뿌리가 나왔으니까 생장점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반다 테슬라타를 저희가 그 하면서 해보려고. 테슬라타 정도는 지금 집에 있는데 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샵에 거는 요거를 보니까 이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예, 유료 나눔합니다. 35,000원이었는데 꽃이 보라색이어서 보라색 꽃이 귀하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이제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보라색 그거가 좀 귀해서. 근데 이제 반다는 열대지방에서 왔잖아요.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서. 그러다가 보니까 좀 고온 다습을 원하죠. 대부분 저희가 난데를 취급해 보면 고온 다습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물론 그런 정보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보면 품망에다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무데나 척척 걸어놔도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런 풀망에다가 해도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잘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오면은 어떻게 해요? 농장도 아니고 특히나 농장에서 밖을 나온 아이들은 다르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고온 다습을 어떻게 유지해 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보면 반다하고 소엽하고 교배시킨 아이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보면은 수태봉을 만들잖아요. 수태봉을 제가 그래서 이걸 사고 왔어요. 이게 저희가 보면은 물론 호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쭉 올라가면 이렇게 물층을 세워주면 이렇게 수태봉을 해주면 잘 타고 올라가고 여기에서 수태가 유지가 돼서 공급이 돼서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재료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요새 길을 가다가 보면 옛날 같으면 멍석이라고 하죠. 멍석 깔아놓은 길 아시죠? 근데 이게 그 야장과 그 코코칩을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재료. 처음에 저는 수태봉을 한번 사보았을 때 보세요. 이게 하나 있고 이게 올라갈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아닌데 요거는 노끈 아닌가? 그러면 화학재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길에도 보면 이게 깔려 있어요. 어제 신랑하고 잠깐 갔다 오면서 나는 이게 참 좋다. 나도 천연재료가 이게 참 좋아. 이제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흙도 안 먹고 또 이제 천연재료이고 하다 보니까 세면의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코칩인가 그 야자 그런 재료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걸 가지고 수태봉을 여기에다가 만들어주기, 거꾸로 만들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실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네네. 제 계속 보신 분들은 감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건드리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넣어 놓는 방법은 어떠냐. 저 호야도 저희가 그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뿌리를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으시고요. 또 새 뿌리는 주렁주렁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반다가 작아서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한번 담아 보게요. 어서 오세요. 저희 저보고 이제 할머니라고 하는데 늙었다는 그 느낌이 할머니 소리를 들을 때 딱딱 나요. 그러니까 언니의 딸, 조카, 조카 손녀. 예.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요거를 살살 말아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 머리를 이렇게 해서, 예, 머리를 그냥 둘둘 말아서요. 그닥 그렇게 큰 그거는 없이 이렇게 이렇게 앉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에 채울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뿌리가 지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요. 허우적 아무데도 이렇게 닿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걸어서 키울 수 있는 게 이 분망을, 플라스틱 분망을 이용하지 않았나. 물론 그 많은 생산량을 요구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렴한 그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그 목분이나 이런 것처럼 일단 쓰지는 않아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무엇이 좋다는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심어두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묻어주는 방향으로 분을 확장하는 형식을 따라서. 예.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데 매일 부작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해그리님, 내가 이거 살려면 가입해야 되나요? 이러시길래, 아니에요 어머니, 가입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그러면 내가 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랬더면, 아 그러느냐고 이러면서, 그 나는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한테만 오면 죽는데요. 그래서 딱 말씀 들어본 즉슨 성격이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난에 대한 그 어떠한 걸 처음 접하니까 난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니까, 아, 어머니, 언니, 이래서 제가, 언니, 이러면서, 아무래도 성격 깔끔하시고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맞대요. 너무 부지런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물을 자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내가 물을 많이 줘요! 이러시면서, 세상에,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나가서 이뻐서 한번 주고, 지금 요, 그, 철망을 떼서 여기다 지금 옮기고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예뻐서 주고, 점심에 나가서 예뻐서 주고, 그러셨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래서, 어머니 밥 깔끔하신 성격이고,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이제 목소리에서 좀 느껴지시거든요. 우리가 저기 프로파일링을 조금 한다고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이런 그 건강 쪽에 일을 하다 보면, 목소리만 이렇게 조금 듣고도 어떻다,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그 목소리에 따라서 이분의 어떤, 그러니까 듣고 듣는다 그러죠. 청진이라고 하죠. 청진, 듣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언니는 가습으로 죽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침에 나가서 예뻐서 물을 한번 주고, 점심에 나가서 예뻐서 물을 한번 주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예뻐서 물을 한번 주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고 하루에 세 번을 주면 어떡해요? 그거는 언니 사랑이 아니고 미움인데요. 이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을 안 주셔야 되고 이제 거기에 맞는 물 주는 방법이 또 자주 주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하루에 세 번은 너무합니다. 이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열심히 배우면서 내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배워볼게요. 이렇게. 아, 좀더 잘해야 되겠네 싶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 호접란이나 이런 거 오면 죽이는 이유가 뭐, 아이고, 여러 유튜브님들 뭐, 여러 방송에서 뭐, 강조하셨잖아요. 과습, 과습, 과습. 과습.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 본망은 비어 있어요. 요 안에 원래 있었던 사각망은. 여기다 조금 넣어주셔도 되지만, 가해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아니면 3일에 한번 정도라도 물에다가 저면급수식으로 훅 담궜다가, 끄집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조금 넣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뿌리를 감상하는 거는 얘가 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또 나와요. 얘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뿌리는 더 나올 것이고요.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좋게 그 뿌리들 중에서도 보면은 멜라닌층이 망가져가지고 흡수를 못하는 뿌리들도 있을 거니까요. 일단은 뿌리를 댈수 있으면 싹 이렇게 여기 벌써 여기 나오네요. 여기에서 나와서 나올 거거든요. 분망이 좋은 점은 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나쁜 점은 뿌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넣을 때는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반달을 그거 하는 그 잘라서 그게 또 그런 아이들은 지금 또 코로나에 그 이런 작업들이 연대가 안 되고 작업들이 안 되면서 수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해서 그렇게 이제 번식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거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초기에도 그렇고, 자꾸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분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고아도 빨리 떼고, 네. 그리고 자꾸 조그맣게 분주를 해요. 다만, 살 수는 있어요. 다만, 분주를 하지 않고 컸을 때의 세력은 다르다. 그러면 이 아이를 잘라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의 모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하실 때는 충분히 이 아이가 조금 더긴 다음에 한다든가, 여기 한 번쯤 잘라도 되겠죠. 꽃도 여기서 피웠고, 예. 꽃도 피웠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나오는데, 결론은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 봅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에 관한 거를 제가 자꾸 저거를 다 떼내는 것도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걸 안 떼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선택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공유해서 토론을 해보자는 거고요. 여기다 분망을 일부러 넣어서 우리 그 분망 아시죠? 그 소엽 같은 거할때 분망 아시죠? 안 보여? 여기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분망이 진짜 없네요. 분망을 넣어서 우리가 또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있다. 요 있어요. 이게 분망을 놓고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엽도 하지만 뭐 호접도 해보고 안 보이셨어요? 요렇게 그 수태 요 분망 있잖아요. 분망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꼭 떼내야 되고 다른 분에 넣어야 되라는 고정관념은 조금 하고 분망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안에 통풍은 더잘될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거 분망도 플라스틱으로 된걸 쓰고 목분을 쓰고 하면 더 좋지만 분망이 좀 가벼운 점도 있고 어차피 수분은 수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방법을 가지고 또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제가 호야도 야자 코코칩을 다 떼내고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냥도 여기에다도 넣어봤어요, 과거에. 그래서 하나 죽였지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보고 또 뿌리가 새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요거는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집에 있는 테슬라타, 반다우 원종 테슬라타가 너무 예쁜데 개체수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거를 자르려고 한번 예, 저희가 자본을 구해봤었습니다. 그거를 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미약하이. 네, 요거 부작은 하나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토분에 두 개가 있습니다. 네, 5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요 보세요, 석부작인데 어머야, 이게 헐크그로썸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게 유난히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꽃이, 아, 잎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월란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주일 동안 안 나왔다가 주말에 토일 안 이렇게 컸어요. 와우, 향이. 요거는 지금 꽃대가 세 개거든요. 네, 열심히 제가, 와, 향이. 처음에 저향잘안 맞았어요. 이 아이는 꽃대가 요렇게 길게 두 대가 있고요. 와, 향 좋아요. 이게 처음에 막 피었을 때보다 조금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라웨시예요. 라웨시 부작이, 예,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브락테오썸 알바 원종이에요, 원종. 그리고 요거는 히베키예요. 아시다시피 히베키는 브락테오썸과 그걸 제가 적어놨는데 잊어버려. 방송도 한번 했거든요. 그 요거보다 좀 작은 거를 해서 브락테오썸이 길고 가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작고 통통해요. 그래서 그 중간쯤이 히베키예요. 네, 하이브리드죠. 예, 히베키고요. 라웨시 요거 작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알로카시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거북 알로카시아가 잎성이. 그래서 관엽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흙에다가 해서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수태로 지금 감아주려고 생각을 한번, 수태에다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거 밑에 있어서 올렸는데, 여러분, 백두대야 아시죠? 네. 요거. 한 촉이 옆에서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뿌리 보이시나요? 진짜 이쁘죠? 촥 자리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뿌리가 방해된다고 이 아이를 뽀쪽뽀쪽 올렸더니, 이 아이는, 네, 뿌리가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막 일부러 빼려고 하면, 그거 하니까 이렇게 잘라주면, 하나의 요령 아닌가. 에에. 요거는 이렇게 잘라져 있어도 안에 뿌리가 살아있죠. 멜라닌 층만 파괴됐을 뿐이고. 근데 저 반짝이는 뿌리들 얼마나 이뻐요. 예쁘죠? 10십자로 딱. 네, 그래서 오늘은 반달을 이렇게 분주해서 이렇게 단경성으로 쭉 올라가는 아이를 개체수를 자극을 줘서 예, 하는 방법을 한번 예, 하려다가 그냥 요대로 분에다 앉혀보았어요. 호락테오썸입니다. 네, 나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안주 되세요. 라웨시가 이게 여기 앞에서 보면 꼭 나팔꽃 같이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뒤에 LED등이 있고, 요거는 예, 빛이 작으니까 그래요. 라웨시입니다. 네네네.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다안 폈죠? 요거는 동그랗죠? 이렇게 핍니다, 라웨시.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좋은 안주 되세요.